공의학 이행평가에서 3년간 재우수 등급, SA 등급을 받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3년간 계속 받은 우리 사고 유일하기 때문에 뺏잖아 받으시니까요. 네. 만들어서 네. 3년 전속 최고 이런 사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사하구에 청장님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우리 중앙정부에서 차관님 유명하셨잖아요. 자주 뵀었는데 오랜만에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셔서. 네. 카메라를 한번 켜시고요. 저희 영상 매거진의 효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구 차원에서는 그 구민 생활과 직결된 그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 QR코드가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지면 기사를 또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또 영상 또 이 콘텐츠로 보는 게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우리 구 소식지에도 좀 이런 걸 반영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네, 네. 진짜 활용하시면 예. 굉장히 도움되실 예. 겁니다. 예. 지역 발전에 우리 사구가 굉장히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등 그런 예. 좀 경쟁력을 많이 예. 높이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좀 그동안의 성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국 11을 확보하는 게 아주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지난해 우리 사업은 다행히도 한 62개 공모 사업에서 국 11을 한 265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기 혜택인 줄 아십니까? 예. 청장님 혜택입니다. 아유, 중앙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뉴딜 사업들을 많이 지금 공모를 받았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을 세 곳에서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어촌, 여기 또 어촌도 있기 때문에 어촌 뉴딜도 두 곳에서 항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그린 뉴딜, 그런 사업을 뉴딜 사업하면서 4차 산업의 최첨단을 우리 사구가 걷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 합하면은 이런 생활 SOC 복합사업까지 합하면 한 1,300억 이상의 사업들을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 지금 추진을 하고 다른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엄청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구도 또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약 이행을 좀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예, 예.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이렇게 획득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뭐 3년 연속 몸을 이렇게 배지를 좀 달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비결이 있죠? 있나 없나를 좀 비결이 있다 없다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비결이 있다 없다.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왜요? 사실은 공약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책적으로 네. 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이라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뭐 열심히 네. 해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간 재우수 등급, SA 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3년간 계속 받은 건 우리 사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뺏잖아 받으시려니까요. 네. 만들어서 네. 3년 전속 최고 이런 사고 네. 그래서 사실 굳이 이제 비결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있다면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좀 강화한 그런 게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그 구민소통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구민들 많이 만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과? 예. 아. 그 주민들께서 구청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사실은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수도 있기는 많은데 왜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잘 네.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시간씩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때는 관계부서가 다 함께 모여서 네. 듣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참 구청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 언제라도 구청으로 연락 주시고 구민소통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구가 2030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예. 추진 중이다 이러는데요. 예. 이대로 하면 사구는 엄청 좋아질 거다, 달라질 거다, 달라진다, 아니다.
예. 달라집니까? 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 예. 우선 먼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사학원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산도 많이 있고 낙동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제일 남쪽 끝에 있는데요. 네. 저 바다 앞에는 이제 섬도 많이 있는데 부산 앞에 섬이 25개가 있는데 우리 사우가 앞에 15개가 있습니다. 공단지역이 있습니다. 신평장림 공단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저 상업 중심지도 되고 산업 중심지. 다만 공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고 우리 사우가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기 발전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아까 공단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공단은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을을 빛으로 물들이는 라이트닝 사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경관 조명을 잘 아름답게 해가지고 아주 밝고 아름다운 그런 밤의 도시를 가진 그런 사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진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예. 힘드시죠? 힘드실 네. 것 같아요. 뭐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창작님의 좀 어려움도, 외로사함도 네. 좀 주민들도 좀 내 마음도 좀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한번 해주시죠. 많은 믿는 중에 하나가 그 주차 문제입니다. 아. 네, 뭐 도시 지역 다 비슷하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 믿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한 면 만드는데 한 7, 8천만 원 들거든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땅을 사서 조성하려면 그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주차 단속을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하는 민원들이 제일 많은 게 하지 마 해줘 네. 막 이거 굉장히 많죠. 근데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주차를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주차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네. 하고 있는데 서로 우리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상대 네. 입장을 좀 배려해서 네. 그걸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당한 베테랑급 구청장님이시니 좀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좀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제안이나 건의사항 좀 있으십니까? 저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차주자체 정책 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사우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한 18%, 9%, 9%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비를 따와야 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그냥 국비 시비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구비를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구비 매칭하는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그 만들 때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매칭은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청장님이 네. 굉장히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열린 행정을 좀 이번은 홍보를 좀 하시죠. 네, 홍보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한 지가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셔서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또 만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으로 또 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는 대로 네. 229개 5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직접 하면 만나도록 이제 여기 누가 네. 받나 보죠? 직원이 받아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또 만날 분 만나고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년간도 우리 참 구정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우리 구민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비전을 세웠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